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홈 피트니스 업체 펠로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2로 월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손실을 냈고요. 또 매출은 6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예상치인 7,800억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거의 22% 가까운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 이상이 줄어든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펠로톤의 CEO는 이 실적 발표와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준비 중인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건 총 마진이 전분기에 비해서는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간밤에 반등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와 같은 실적 발표로 큰 폭의 12% 넘는 하락세를 보이더니 장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 어닝 쇼크에도 주가는 반등을 한 겁니다. 실적과 주가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을 냈는데 반대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기 주당 순이익은 $0.2로 이 시장 전망치를 81% 상회했는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가 감소했고요. 이 매출은 15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9%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월가 예상과 거의 부합하거나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도 그대로 좋은 실적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 간밤 언더아머의 주가는 실적을 내놓음과 동시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더니 간밤 10%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언더아머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이 주가까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겠는데요.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영국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3%로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금리 인상 폭은 1989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폭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 기준금리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0.1%에서 3%까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래 8차례에 걸쳐서 쉼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영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도 하겠지만 금리 고점은 시장에 반영된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만큼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한 건데요. 간밤에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 소식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 정부도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 세율을 높이고 또 세금 부과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오는 17일에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횡재세 세율을 지난 5월에 책정한 25%에서 30%까지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료 시한도 2025년 말에서 2028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 예산안에는 횡재세 증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재 에너지 기업들에게 석유 및 가스 가격을 이제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기업들에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